저 혼밥 진짜 많이 해요. 저는 약간 소고기까지 혼밥해본. 저는 개인적으로 육개장하고 김치사발면 많이 먹었어요. 면이 얇아서. 아, 요즘 이렇게 바뀌었구나. 옛날에 코코코기였는데. 이거랑 라면 볶기. 그러니까 라면 볶기는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, 좀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, 그럴 때 먹으면 좀 좋은데, 이 스파이크는 좀 무난하게, 좀 부드럽게 넘기고 싶을 때 좀 먹으니까. 원래 좋아요. 많이 먹었어요, 이거. 원희 형은 뭔가 맛있는 거 먹었을 것 같아. 그 형 김치볶음밥 진짜 좋아하는데. 아니, 저 요리 못해요. 아, 도겸이가 요리 진짜 잘하는데. 집밥 이도겸. 와, 저기 돌은 뭐지? 신기하다. 아, 돌이 아니라 낙엽 쓰레기구나. 아, 나는 식당 들어가도 50, 아, 그 미션 직전 1분 전에 보내야겠다.